얘들아, 김태형 목사님이야. 매일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지? 집에서도 많이 지루하게 있을 것 같고,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해. 우리가 1시 반에 같이 못 모이잖아.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목사님이 보낼 거거든. 짧은 영상이지만 보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고 다시 같이 빨리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 당분간은 주일날 김동희 목사님이 전해준 그 말씀에 대한 요약분을 전하려고 하거든. 근데 핵심만 말할 거니까 중간에 넘기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과 슬픔의 중심부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야.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었어.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야.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야. 대낮에 일어난 일이거든. 그래서 그때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복음 7장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다고 여겼던 거지. 이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거야. 실제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침묵의 기간, 그 기간 동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제 죽은 자의 그 장례식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 아들을 살리신 거야. 그때 말씀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은 그동안 고통당하고 또한 메시아를 기다렸고 울부짖는 그 백성들에게 드디어 400년 만에 큰 선지자,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지. 그런데 누구보다 고통 중에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그 아들의 죽음을 본 과부, 나인성 과부지. 예수님이 이제 13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4절에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어.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야? 참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걸 이제 목사님은 설교 때에 이렇게 말했어. 신의 인간성. 참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는 거지. 참된 인간이란 타인의 아픔, 또 고통, 필요, 슬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고통과 슬픔의 중심부에 찾아오셨다, 돌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보지. 근데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란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도 목사님이 가장 슬픈 시기가 있었거든. 힘든 시기. 근데 그때가 목사님의 아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조금 아픈 게 아니고 많이 아프다. 죽을 병에 걸렸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슬픔과 또 고통 중에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만나야 된다고 하고 찾아오셔서 많은 시간 나와 함께 있어줬어요. 그게 목사님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 얘들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참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오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해야 돼. 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병이 걸리면 안 돼 하고만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건데 이 말씀이 짧지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꼭 기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 다음 주에도 봐. 안녕.